전 세계 49대, 47대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아기 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47, 49뭐 숫자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걸로.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게 뮤직맨이 우리를 갖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건지 이러다가 이제 다음 모델 전 세계 45대 한정판 이러면은 이거 이씩 줄여가는 거 아닌가? 49, 47, 45, 그다음에 43, 41뭐 이렇게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는 여기 규칙을 찾을 수 없고요. 우리가 뭐전 세계 뭐 50대 한정판, 100대 한정판 뭐 이렇게 뭐딱 뭔가 떨어지는 숫자도 아니고 49, 47이 뭐야?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대수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 뭐 A씨가 뭐 만들다 보니까 47개밖에 6대가 안 남는지 뭐 났겠지. 그런 식이겠죠. 예. 그래서 좀 이게 뭐 우문 우답. 예. 뭐 이게 외모로 현답인지도 봤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지만 예. 왜뭐 대답을 이런 했는지. 대답은 뭐야? 아무 가치 없는 질의 응답 시간이었죠? 여러분들께 전해줄 만한 어떠한 양질의 정보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 47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미국식 이름 있잖아요. 뭐 샌프란시스코 49ers 아, 예. 49 이알스. 아, 예. 네네네. 그 49ers는 그 금광 찾아간 사람들, 1849년도에 샌프란시스코 몰로 간 사람들을 저거에서 만든 거고요. 예. 그렇군요. 그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숫자였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애쉬가 뭐 47대뿐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대답이 맞죠. 괜찮네요. 네, 예, 괜찮아요. 뭐그 의미 있는 숫자 같진 예. 않습니다. 네, A씨와 47의 상관관계 뭐 전혀 모르겠고요. 4070, 뭐 말도 안 되고요. 네, 안 되죠. 네. 그러면 50, 47년이면 뭐 58 개띠니까 47은 뭔가요? 47은 28인가? 네, 아무런 의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의미 부여 안 할게요. 근데 BFR 80590R601은 뭘까요? 이건 시리얼 넘버예요. 네, 이건 시리얼 넘버고요. 아, 47대밖에 없으니까 단독 시리얼 수리얼을. 넘버가 있고요. 이 BFR 모델은 이제 볼 패밀리 리저브라고 해서 이거는 아, 이제 네, 그래. 어니볼 패밀리 리저브.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커스텀 샵이라고 예,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뮤직맨의 커스텀 샵이 BFR이에요. 예전에 저희 존 페트루치 모델 많이 했었지만 존 페트루치 모델도 뒤에 BFR이 붙어 있느냐 아니냐에 네, 따라서 따라서 가격 차이가 가격이 상당히 상당히 많이 납니다. 났죠. 네, 전 세계 47대 한정판 뮤직맨을 기타 커틀러스 BFR 모델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광현 씨 와서 연주해 주신 거는 49대 한정 생산. 네, 역시 의미를 알수 없는 49, 47. 광현 씨가 해주셨던 건 엘더바디였고요. 지금 저희는 애쉬바디 보고 계십니다. 371만 원의 아주 높은 건속가를 가지고 있는데 할인을 꽤 많이 적용을 해주셔서 30% 오, 적용했어요. 네, 259만. 259만 9천 원. 이것도 역시 클린톤이 상당히 아름다운 기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까 저희가 살짝 쳐봤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Made in USA 전장 97.5cm 컴팩트하고요. 두께 39mm에 2mm 피카더에서 41mm, 12플랫 뒷돌레는 75mm. 그냥 아주 스탠다드한 느낌. 롱롱합니다. 네, 바디 목재 애쉬, 냉 목재 로즈우드, 소프트 V에서 C로 넘어가는 인체공학적인 느낌의 연주감을 가지고 있고요.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보기 힘든 로즈우드 4개 로즈우드 지판. 네, 진짜 잘 보기가 힘들어요. 아, 앞뒤로 로즈우드인 거. 이건 사실 로즈우드가 굉장히 반탄력이 강하고 선명한 소리가 나는데 앞뒤로 이렇게 바르면 무게가 굉장히 무거우면서 아주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나기 십상인데 아, 무게도 또 그렇게 그렇게 생각보다 뭐안 무겁습니다. 무겁다거나 그렇지 않고요. 소리도 그렇게 날카롭지 않아요. 바디에다 로즈우드 넣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예전에 그런가 봐요. 조지 예, 해리슨이 그러니까 썼던 기타가 그거 딱딱한 소리가 있었잖아요. 나네요. 로즈우드 바디로 만들었는데 무게 막 5kg 넘고 예, 막 그래요. 못 쓰는 기타. 네. 네. 그리고 머신헤드 쉘러 M6 IND 락킹 골드 머신헤드 올라가 네, 그죠. 있고요. 네, 너트는 41.3mm 아주 좁습니다. 컴팩트해요. 그리고 너트 재질이 멜라민이네요. 예, 멜라민 처음 요거는 봤습니다. 멜라민. 가공이 기가 막히게 네, 이거 뭐 되어있네요. 무슨 약간 치과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네, 멜라민. 네, 그리고 지판 공률은 254mm, 딱 10인치 반지름이네요. 뭐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길이 25.5인치, 648mm 스탠다드 프렛인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관이 작습니다. 하관이 스케일 길이는 길고 헤드가 짧고 하관이 작기 때문에 바디가 97.5가 나오고요. 네, 픽업은 뮤직맨의 커스텀 마운드 싱글 코일 픽업입니다. 원 볼륨 원톤 5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브릿지는 뮤직맨의 모던 트레몰로 빈티지 벤트 스틸 새들 골드 브릿지가 적용이 골드 아닌데 실버네요. 네, 그냥 스틸입니다. 네, 적용되어 있고요. 피니쉬는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운데 얼마나 가벼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1021. 일단 둘다 3은 넘게 썼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0.2.
오, 야, 퍼펙트다. 야. 아쉽네요. 이거 1 아니야? 다시 한번 놔 보시죠. 아, 아깝습니다. 3.11이었습니다. 3.11. 어, 오늘 무게감 좋은데요? 네, 무게감. 어, 무게 거의 퍼펙트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저 이게 탭 템포 달린 딜레이저 평생 처음 써봐요. 네. 저는 DD7으로 썼었습니다. 지금 리볼브도 우리 폴라라 리볼브로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본 앰프는 디럭스 리버브입니다. 네, 디럭스 리볼브고요. 디럭스 리볼브 리볼브도 살짝 넣어볼게요. 2.5. 아, 좋아. 그렇군요. 아, 감성 독특하네요. 애쉬바디의 로즈 드로즈. 아유, 좋다. 마샬은 잽싸게 들어보고 다시 팬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 어, 확실히 로즈 틴 여기서 빡빡 때려 써네요. 네. 아주 뮤직맨식 비닐 구겨지는 소리가 나네요. 어, 그러게요. 어우, 로즈우드가 세네요. 세게. 우리 심지어 지금 트래블이 올라가 있지도 않은데 오히려 네. 5에서 살짝 모자란데. 네. 뭐 완전히 짝짝. 완전 좋은데? 자, 다시 팬더고요. 자, TS9. 알씨부스터. 마샬. 감성 아주 독특하네요. 아, 독특하네요. 마샬 게인. 오. 좋다. 진짜 아, 로즈우드 소리 나네요. 느낌이 예. 그 예 저희가 저번에 했던 커틀러스 그 엘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댓글 달려 있었던 것처럼 약간 무슨 오르간 소리, 건반 예. 소리 나는 것처럼 클린톤이 아주 스트랜드버거를 약간 연상시키는 예.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그런 톤이었는데 이 커틀러스 엘더 애쉬 모델은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그 팬더의 비닐을 구겨지는 예, 소리가 그 커스텀샵, 팬더 네. 커스텀샵 같은 약간 그런 빈티지한 감성에 그 로즈우드의 양쪽 로즈우드의 아주 매콤한 해상도까지 더해져서 감성은 약간 더 빈티지 쪽인데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전 세계 47대밖에 없는 감성이에요. 네, 그러면 사운드 또 반주에다 얹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A로 가볼게요.
굿, 굿, 굿. 어, 진짜 좋네요. 독특한 감성. 아, 뭐, 확실하게 지난 그 49대짜리와 어, 그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 뮤직맨 49 모델과 뮤직맨 47 모델인데 49 모델과는 감성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르긴 다르네요. 네, 완전 달라요. 오히려 그쪽은 있잖아요. 뭐 아메리칸 엘리트 같은 느낌이었고 예. 이건 아메리칸 오리지널, 오리지널 같은 느낌이었네요. 네, 네 어, 이렇게 커틀러스의 독특한 감성 애쉬와 어, 양쪽 앞뒤 로즈우드로 네. 오늘 같이 쭉 살펴보셨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한줄평은 ES-335 트레디셔널 모델,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 네, 트레디셔널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가격이 확 올라갔죠. 네. 네, 마귀 근육이님이 이 악마의 속삭임에 응대를 하셨습니다. 네, 깁슨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결국 사운드에 집중하기 시작했네요. 2018년 시리즈가 기본기에 충실한 것은 분명 좋은 현상이지만 가격은 기본을 넘어서는군요. 소비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줄평 여보 이번이 마지막이야 울음 울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마귀 근육이님, 네 어, 마지막이시네. 이게 마지막이기를 네, 빌어야 되겠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이 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명제 속에 네. 또 맞아야죠. 네, 여보에게 또 빌 날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마귀 근육이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좀 때리더라도 좀 참으세요. 로즈우드에 대한 뮤직맨의 대답 뭐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 목재 배합이 너무 독특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뮤직맨에 대한 로즈우드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뮤직맨에 대한 로즈우드에 대한 뮤직맨에 네, 대답 좋네요. 그러니까 참 이거 처음 보는 스페이잖아요. 에로로 본 적이 없죠. 일단 로즈우드 앞뒤가 상당히 독특하고요. 우선은 뮤직맨 타임머신 감성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맨 타임머신 시리즈로 저기 저 옛날로 돌아간 듯한 뮤직맨식의 빈티지 사운드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에로로 너무 독특해서 점수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네. 사실 이게 좀 약간 엄용성적인 기준이 있는 사운드가 아니라 네. 뭐 어떻게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블루스나 락이나 세션 기타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 네, 네 다 점수 몇 개야? 이거 소리가 깨끗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다른 기타들과 비슷해서 그런 뭐 녹음용으로 적절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가서 독특한 감성으로 그냥 깔끔하게 네. 레코딩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독특한 감성의 어, 뮤직맨의 47 시리즈 47 기타, 네 커틀러스 BFR 47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한정판 45가 나오면 이건 이제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음번에 되게 의미 없이 막 또 43, 뭐, 뭐. 막 52 막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 그냥 없는 걸로 없는 아무 걸로. 의미 없는 아, 걸로. 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기다려볼게요. 한정판. 예. 네. 오늘 이렇게 커틀러스 BFR 에로로 모델 같이 예.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팬더 오랜만에 또 커스텀샵입니다. 렐링 모델들 타임머신. 예. 오늘 이렇게 뮤직맨의 타임머신 감성을 가지고 네. 또 팬더 원래 타임머신, 네. 타임머신의 오리지널인 팬더 타임머신으로 예. 저희가 다음 시간에 슬쩍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한다.